가자. 오, 멋있다. 완성!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용자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998년에 방영됐던 금빛 찬란했던 바로 그 로봇! 황금 로봇 골드런과 황금 사자 레온 카이저 되겠습니다. 박스 자체도 많이 낡긴 했지만 너무 반가운 손오공의 박스들 되겠습니다. 두 개뿐만 아니라 풀세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스카이호크 해서 그레이트 골드런으로 합체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그 외에 또 골드런의 잔잔바리 용사들도 한번 같이 한번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일단 먼저 드릴게요. 용자물 시리즈에서는 여섯 번째 용자물입니다. 원래 원작의 순서로는 이제 5대 용자 K캅스와 7대 용자 다그원 사이에 들어가 있고 DX 시리즈 이 완구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금값이 돼가지고 비싸게 거래가 됐던 네, 그런 친구들. 특히나 요 각본들은 그나마 좀 구할 수 있는데 합본 있잖아요. 그거는 구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주인공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자! 아, 왜 이렇게 단촐하냐? 에이. 아유, 보통 용자물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죠? 이런 자동차 형태를 하고 있기는 한데 황금색 자동차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던 킹스톤 되겠습니다. 빨간색 네, 보석이 박혀 있는 게 특징이고 팽이, 솔개, 바우 그 이제 주인공 친구들이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킹스톤이 싸우다가 이제 안 되면 그때 이제 울트라 골드를 불러내가지고 막 땅 갈리면서 나와가지고 둘이 이제 합체를 하죠. 킹스톤 먼저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변신 방법은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맵기가 아예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 최상급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예. 뭐 사진으로 보거나 이랬을 때는 크게 감흥이 없는데 만져보면 굉장히 또 귀엽습니다. 귀엽고 울트라 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체랑 상체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실제로 만화 영화상에는 뭐 요 비율은 아닙니다만 완구로는 많이 너프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할 수 있게 네, 또 되어 있어요. 뿔도 아주 네, 크게 나 있죠. 금색이 뒷부분이랑 이렇게 사이드 부분은 많이 나오고 얼굴 쪽에는 나왔지만 이 다리 부분, 발 부분과 가슴 부분은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 등에 이런 갈기들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뭐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뭐 구멍이 뚫린 건 네, 얘한테 엄청난 하중을 주면서 네, 또 합체를 시킨다. 자, 그러면 한번 합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스톤과 울트라 골드가 합체한 황금 로봇 골드론을 합체하겠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뒤에를 눌러주면 늘어납니다. 일단은 다리가 늘어난 상태. 이렇게 꺾어주면 옆으로 벌어졌던 거에서 다리를 모아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도 돌려줘야 돼요. 발톱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돌려주면 킹스톤에 네, 이렇게 무장한 듯한 느낌의 갑주가 드러납니다.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네요. 꼬리를 이렇게 갈라줍니다. 아, 꼬리를 갈라주면 뒤쪽으로 팔을 뒤로 돌려주고요. 얘를 이런 식으로 돌아 올려서 여기를 걸쳐줘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보이고 팔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느낌. 이게 굉장히 빡빡합니다, 팔이. 살짝 여기 미사일 부분 있죠? 네, 이 돌풍 발칸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 내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우! 이렇게 얘 이 꼬리 마지막 부분을 접어주면 자연스럽게 주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네, 상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네, 요 친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큰 역할은 안 합니다. 네, 그냥 가슴 팍에 네, 장식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접어서 얘를 말아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네, 하체에 이렇게 장갑이 완성이 되고 얘를 돌려줘요. 평평해집니다. 평평해지고 얘는 안으로 턱을 넣어주고 고개를 내려주면 네, 골드런의 얼굴이 일단 보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꽂습니다. 앞에 차 부분이 보이면 안 되고 네, 여기에 보석이 보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탁 밀어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귀를 살짝 보이게 해주면 완성됐습니다. 황금 로봇 골드런. 칼이 있죠. 이게 이제 슈퍼 드래곤검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 칼집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뒤쪽으로 굉장히 길죠. 그래서 칼집에 칼이 뽑히냐? 뽑힙니다. 뽑혀서 여기 또 이렇게
하체 쪽에 이렇게 열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포신이 보이죠? 네, 이게 뭐 섬광레이죠? 그래가지고 요거도 얘가 여기에 호환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일단은 얘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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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 와, 세게 나갔어, 방금. 오! 오! 이런 식으로. 예, 얘를 여기 꽂으면 이렇게 양쪽에 그렇죠? 무기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섬광 레이저라고 하지만 레이저가 아니고 똑같은 그 빨간색 무기. 한 발, 두 발. 오, 들어갔어. 장시장 안으로 들어갔어, 결국 한 발. 아, 정말. 까먹지 마, 상훈아. 위치가 저쪽이다. 까먹지 말고. 왜 또 가져왔냐. 얘가 또 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탕, 삼탕 하는 거야. 이 무기 하나 가지고.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세 부위, 뭐 정확히 따지면 이 여섯 부위에서 빨간색 미사일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얘가 전투력이 좀 괜찮은 편인데 이 땅에서밖에 못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녀석 바로 스카이호크! 자, 여기도 굉장히 황토색 도배에 네, 금색 날개가 네, 요 정도 되어 있고 날개도 이렇게 뭐 펼칠 수가 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귀엽죠? 이 꼬리가 보면 칼이에요. 요 칼을 이런 식으로 꼬리로 형상화하게 되어 있고 꼬리처럼 보이는 요 부분을 칼집으로 이렇게 떼줄 수 있어요. 로봇으로 변신을 하면 그냥 요 친구 네, 다리를 내려주고 발톱은 뒤로 빼고 꼬리 부분 연결됐던 부분을 앞으로 다시 해서 닫아줍니다. 요렇게만 해도 벌써 얼굴 모양이랑 이런 것도 나옵니다. 날개는 요렇게 살짝 접어서 뒤로 젖혀주면 되고요. 미사일 런처도 요렇게 세워줍니다. 왜냐? 얘를 안으로 넣어야 돼요. 스카이호크의 로봇 변형했을 때 얼굴이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턱을 뒤로 아예 젖혀주고 얘를 요렇게 와주면 예, 독수리 얼굴을 딱 이렇게 투구처럼 씌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차려 자세밖에 안 돼요. 이렇게 벌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히 무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네, 이 독수리의 목 파츠 쪽에 네, 칼집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꽂아주면 앞에서 봤을 때도 그죠? 뭔가 약간의 그런 진짜 닌자 느낌이 조금은 있죠. 요거도 이걸 따다다닥 내리면 앞으로 다다닥 다 나갑니다. 해? 어떻게? 한쪽 해? 그래, 한번 해볼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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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총 10발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 빠진 거, 여기는 지금 장전이 되어 있는 거. 골드런과 네, 스카이호크가 합체를 하죠. 그러면은 스카이 골드런이 됩니다. 고개에 얼굴을 다시 넣어주고 주먹도 다시 넣어주고요. 다리가 굉장히 자유자재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다리가. 네, 거꾸로 뒤집어서 접어주면 되고 자, 이 상태로 얘가 여기에 결합을 하면 됩니다. 스카이 골드런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카이 골드런이 있고 최종 합체가 되는 친구가 또 있죠. 레온 카이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온과 카이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 형태 그리고 카이저는 사자 형태. 제법 프로포션이 좋아요. 예. 이렇게 사자 갈기가 등 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레온을 로봇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볼게요. 변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까지 있는 부분을 한번 접어주고요. 고개를 돌려주고 다리를 빼주고 날개를 접어주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네, 전주인분이 뭐 먹선을 조금 말도 안 되게 칠해놓으셔가지고 네,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감안하고 봐줬어요. 얘도 합체 모드로 한번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접어만 주면 되고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접어놓고 카이저를 로봇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봅니다. 얘는 또 역시나 네, 막 다 떼야 됩니다. 떼주고 빼주면 다리가 길어져요. 팔을 반대로 접어주고 다리 앞발을 접어주면 얘가 여기 이제 들어가면 돼요. 딱 사자의 머리와 함께 사자의 앞에 가슴 부분을 했던 이캐논 이거 예, 이제는 익숙하시죠? 네, 모든 녀석들이 이 빨간 미사일을 공유합니다. 세 발 세 발 들어가 있고 여기에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레온 카이저 완성! 이렇게만 봤을 때는 프로포션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팔 자체가
야, 통짜입니다. 그죠? 여기 네, 어깨 관절만 이렇게 양팔 벌림만 되는 거. 요렇게 지금 요렇게 꺾여 있다 보니까 요렇게만 움직인다. 앞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보시면 황토색 예, 아주 전반이고 꼬리 쪽에 이 갈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막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레온 카이저와 스카이 골드런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 좋죠? 네, 이 황금색의 또 향연 너무나 괜찮습니다. 요거 이제 합체해서 이제 그레이트 골드런으로 한번 바꿔볼 텐데요. 그 전에 친구들도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골드런 이후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친구가 바로 이 어드벤저입니다. 그죠? 약간 그 증기기관차 형태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친구 중심으로 라젠드라로 여행을 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차 형태의 어드벤저입니다. 네, 빠져있지만 빨간색 미사일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안에 빨간색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다 호환이 된다라는 뭐 그런 장점도 있네요. 네, 또 금빛 용사가 있으면 은빛 용사도 있어야 되겠죠. 실버리온입니다. 네, 이 친구가 3+1 용자예요. 뭐 슈퍼빌드 타이거나 슈퍼 선가드, 페가서스 세이버 같은 친구인데, 제가 아직도 한 채를 못 구했습니다. 제트 실버, 스타 실버, 드릴 실버는 구했는데, 아, 파이어 실버를 구하지를 못했어요. 갓 실버리온은 못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아, 요거도 참 단독으로 구하기가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혹시나 상추들 중에 네, 파이어 실버 조금 저렴하게 분양 네, 하시는 분 있으면 네, 한번 연락 주시길. 뭐 거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캡틴 샤크입니다. 골드런의 버금가는 인기를 구사했던 네, 캡틴 샤크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죠? 본인의 칼도 이렇게 수납을 해놓는 깨알 느낌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환공포증 주의하세요. 여기 네, 그 빨간색 미사일 덩어리 아, 와와 할 수 있게. 약간 악역 중에 유일하게 또 발매를 해줬어요. 데스캐리건입니다. 완전 통짜고요. 네, 이렇게 또 전함으로 변신을 하는 데스캐리건입니다. 사실 이거는 사놓고 변신도 한 번도 안 시켜봤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합체를 한번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골드런을 그대로 두고 역시나 이 친구가 네, 산산조각 네, 분해가 돼서 여기에 입혀지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사자에서 머리만 떼주고요. 레온도 빼주고 아, 뭐 처참합니다. 네, 이렇게 다 분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양발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이 친구를 또 씌워줘요. 그리고 얘를 여기에. 이러면 이제 좀 균형이 맞죠. 아까 스카이 골드런 할 때 그죠? 이 등짐이 굉장히 무거워서 뒤로 좀 넘어가는데, 이제 그레이트 골드런도 합체라면 여기서 뭐 빵빵하게 뒷굽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일은 이제 없다. 네, 좀 없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네, 다리를 좀 양쪽으로 쩍벌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킹스톤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아, 여기도 얘를 좀 젖혀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하나 생기죠. 홈파인 부분이 들어가서 합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좋게 딱 들어가요. 와,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이제 또 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자 얼굴을 또 결합을 해줍니다. 어깨가 워낙 넓어서 이 사실 프로포션이 꽤나 다른 그레이트 용자들보다는 좀 좋게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갈기들, 네,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멋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활이 되는 거고, 아까 네, 사자의 꼬리가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주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네, 정의의 황금 화살을 이렇게 쏘는 느낌을 또 줄 수가 있죠. 오, 꽤나 괜찮아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슈퍼 드래곤 검을 그냥 여기에도 또 덕지덕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아까 무기를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레온 카이저의 무기거든요. 창처럼 되어 있는 거. 이 레온 카이저의 창과 네, 요 슈퍼 드래곤 검을 합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 크죠? 이게 최종 완성 형태입니다. 어떻습니까? 멋있다! 뭐 보여드렸었던 그레이트 합체들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1등이네요. 이제 욕심나는 건 이제 각본도 괜찮지만 이렇게 합쳐서 전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기왕이면은 또 합쳤을 때 이 금색이 더욱더 막 찬란하게 반짝이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아, 한 채를 더 살까.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뭐 블리츠웨이 5프로 볼트론과 뭐 거의 맞먹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 조금 뭐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또 매물이. 그만 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황금 로봇 골드런 특집으로 여러분께 또 추억의 용자분들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훈TV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